자, 간혹 고양이가 소변 실수를 한다고 질문이 옵니다. 고양이는 당연히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지 않아도 모래를 깔아도 화장실에 대소변을 보고 잘 묻어서 뒷정리까지 하는 깨끗한 동물입니다. 즉, 고양이가 모래를 깔아도 화장실에 대소변을 보는 것은요, 본능에 의한 행동이지 교육이나 훈련에 의한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만약에 고양이가 이불과 같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소변을 보기 시작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대소변을 볼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화장실 재설정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화장실 교육이나 화장실 훈련이란 표현을 안 했습니다. 강아지와는 달리 고양이의 화장실 사용의 규칙은요, 본능 행동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훈련의 영역에서 살짝 벗어나는 겁니다. 즉, 훈련이나 교육이 아니고요, 재설정, 다시 화장실을 알려주는 일련의 과정이 고양이 소변 실수를 다시 바로잡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런 화장실 재설정을 해주기 전에 주의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 야단을 치거나 스프레이나 소변을 실수한 곳에 고양이를 데리고 가서 나쁜 기억이 될 만한 행동을 조금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소변을 실수했다고 해서 뭐 소변 실수한 곳에 데려가서 너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변을 실수했다고 뭐 야단을 친다거나 실수한 장소에 가서 냄새를 다시 맡게 하는 행위를 고양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여러분과의 관계가 매우 나빠지고 공포심과 스트레스로 인해 더 심한 다른 증상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야단을 치는 것은 조금의 도움도 안 됩니다. 우선 화장실을 다시 알려주는 첫 단계는요, 실수한 곳의 냄새 흔적을 지운다입니다. 사람은요, 화장실이라는 표지를 보거나 화장실 마크를 보고 화장실물을 인지하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고양이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소변 냄새가 나는 곳을 화장실로 인지하고 그 마킹이 있는 곳에서 계속 대소변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장소이든 원치 않는 장소이든 상관없이요. 즉, 고양이는 자신의 소변 냄새가 밴 곳을 안전한 화장실로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양이가 실수한 장소가 있다면은요, 모든 마킹이나 소변의 흔적을 찾아서 냄새를 완벽하게 지워야 합니다. 우선 인터넷에서 블랙라이트를 구입하여 구석구석 비춰가며 고양이의 소변 흔적을 모두 찾아야만 합니다. 블랙라이트는요, 안 보이는 고양이 소변 흔적을 형광색으로 빛나게 해주는 아주 작은 소변의 스팟이라도 찰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 모든 흔적을 찾았다면은요, 고양이용 유리노프를 사용하여 냄새를 완벽하게 지워줍니다. 빨래를 다시 하거나 락스나 다른 종류의 세제로는요, 절대로 고양이 소변의 패러온 냄새를 완벽하게 지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고양이용 유리노프를 충분히 뿌려서 냄새를 분해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이불을 통째로 세탁하고 햇빛에 바짝 말려서 그야말로 소변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줍니다. 그래야 고양이가 다시는 그곳을 화장실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남아있는 소변의 흔적과 냄새는요, 고양이에게 안전한 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자, 두 번째로 화장실 실수했던 곳에 접근을 못하게 막습니다. 냄새와 흔적을 완벽하게 제거했다고는 하나 위치에 의한 습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요, 내가 원하는 새로운 화장실에 적응을 할 때까지는요, 그 장소의 접근 자체를 차단합니다. 이불이라면 이불 보호용 커버를 씌우시고요, 특정 장소라면요, 그곳을 방수포 같은 것으로 덮어버립니다. 만약 방 안 곳곳이라면요, 당분간은요, 방을 사용하지 못하게 닫아두는 것도 좋고요, 침대나 소파의 구석이라면요, 못 들어가도록 막아버립니다. 실수했던 장소가 카펫 같은 바닥이라면은요, 그곳에 먹이그릇을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냄새를 완벽하게 지운 곳에 밥그릇이나 물그릇을 둔다면은요, 고양이는 그것에 절대로 소변을 보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자는 곳, 먹는 곳, 싸는 곳이 완전히 분리된 동물입니다. 또한 예전에 대소변을 봤던 장소에 펠리웨이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도 약간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경우는 매일 뿌리셔야 합니다. 펠리웨이는요, 고양이의 턱에서 합성한 친근감을 나타내는 페로몬을 합성한 제재로 그 페로몬 냄새가 나는 곳에는요, 고양이가 소변을 잘 보지 않는다는 이런 원리입니다. 오랫동안 뿌려서 습관을 형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변 실수의 원인을 찾아봅니다. 건강상의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의사에게 진단을 먼저 받아봅니다. 실제로 많은 고양이의 소변 실수는요, 비뇨기계의 질환, 즉 방광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확률적으로 약 70%가 비뇨기계 질환으로 인해서 소변 실수를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혹은 노령묘의 경우는요, 관절염으로 인해 화장실 출입이 힘든 경우도 많았습니다. 혹은 다묘사육 과정이라면요, 고양이 간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고양이가 화장실을 사용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고요, 화장실의 위치가 다른 고양이의 매복에 좋은 막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화장실의 모래가 마음에 안 들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원인들을 따지고 따져서 화장실의 위치, 모래의 재질 등을 세심하게 바꿔 주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화장실은 안정감 있고 편안한 장소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이 사용을 원하는 고양이 화장실을 정말 편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최대한 고양이가
사용하기 좋은 위치에 고양이 화장실을 놓아주는 겁니다. 화장실도 오래된 것이면요 새 것으로 교체해 줍니다. 지붕이 없고 개방감이 좋으며 편리하게 들어가서 소변을 보고 소변 본 곳을 밟지 않고 삥 돌아서 나올 수 있는 커다란 화장실을 구비해 주는 겁니다. 모래는 최대한 입자가 고와서 고양이가 한 손으로 부드럽게 모래를 덮을 수 있으며 밟을 때 느낌도 폭신폭신하고 좋고 먼지가 안 나는 것으로 충분히 잘 깔아줍니다. 자주자주 화장실을 청소해 주어서 화장실 냄새가 안 나도록 청결을 유지시켜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10살이 넘은 노령묘라면요 관절염이 있어서 화장실을 잘 사용 안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의 입구를 조금 낮은 것으로 교체해서 출입을 조금 편하게 해줍니다. 이런 고양이의 화장실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꾸준하게 하시고요 시간이 필요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고양이의 소변 실수 원칙은요 절대 야단치지 말고 실수하던 곳은 화장실을 사용하기 불가능해 하던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주고요 화장실로 여러분이 사용을 원하는 곳은요 최대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요 화장실을 사용할 때 여러 화장실의 선택지가 있다면은요 더 편리하고 또 조용하며 깨끗한 곳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가 소변을 실수할 때 화장실 재설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